안녕하십니까. 전동 킥보드로 운전이라는 주주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AU테크라는 회사에서 킥보드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. 으쨔! 요문회를 보내주셨는데 이 30만원대 킥보드 어떤지 모르겠어요. 저도 제가 리뷰 낱낱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외관을 한번 보면서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. 어디부터 뜯어볼까? 구성품 한번 보겠습니다. 처음 왔을 때 딱 이렇게 오고요. 요게 왔네요, 요거. AU, 즐거움의 이유가 필요한 분사 스티커 같은 거를 따로 주셨고요. 아마 여기 충전기가 왔겠죠? 같은 거 같은데 한번 뜯어볼게요, 이것도. 요거는 공구 같아요, 테너. 요거는 충전기 같아요. 이런 식으로 항공단자 스타일이죠? 1.5A짜리 왔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중으로 잠글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잠가. 잠가 볼게요. 꽉 잠가져요. 약간 외관을 좀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한번 타보겠습니다. 느낌 같은 거 딱 알겠죠? 일단은 서스펜션이 두 개야. 여기가 후방에도 듀얼로 들어가 있고 빨간색 서스펜션 들어가 있네요. 이 성능도 이따 한번 봐보겠습니다. 여기도 서스펜션이 듀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오, 이거 좀 튼튼해 보이네. 이 킥박스 있잖아요, 이거. 이게 좀 특이해. 같이 있네요, 이거랑. 이거를 넣고 해야지 켜지겠지? 오케이, 켜지네요. 오. 그리고 크락션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. 밤에 자전거 도로 다닐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킥박스랑 계기판이 같이 있으니까 이거 좀 이런 데 활용하기가 좀 좋을 것 같네요. 이 공간 같은 게 좀 더 있으니까 발 올리고 탈 수 있도록 이런 게 있습니다. 발 이렇게 딱 올리고 타는 거죠. 그 다음에 손잡이 넣어서 들 때 여기 잡고 들으라고 후방 카울 부분에 손잡이 같은 게 좀 설계해 놨네요. 이 타이어가 완전 펑크가 안 나는 재질입니다. 노펑크 타이어라고 해가지고 아예 완전 통타이어입니다. 통타이어. 이게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래요. 타이어 펑크가 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, 여러분들. 그럴 때 좀 도움이 되는 타이어 같습니다. 이 타이어 마개가 충전 단자가 되게 신기하게 돼 있어. 고무로 이렇게 탁탁 막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. 오, 이렇게 움직여요.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접으면은 딱 접힌다고 보면 됩니다. 오, 완전 가벼워. 20kg 미만입니다. 이거야. 가보겠습니다, 한번. 네, 이제 저는 요 레드윙 제품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. 어떤지 느낌을 정확히 몰라가지고. 오, 동네. 이제 저희 동네가 산토가 언덕이 많은 동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취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거든요. 지금 이게 36V짜리 제품이라서 이 언덕 주행 능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 통타이어라서 이런 요철, 이런 요철, 네, 이런 요철이라든지 고속 주행하다 이런 요철 딱 맞으면 어떨지 한번 제가 계속 한 1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해볼게요. 오야, 흔들리는 정도를 느낌을 보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다, 아주 준수하다. 통타이어 치고는 매우 준수하다,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. 골목길에 있지만 자전거 도로로 한번 가서 거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서 우리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 동네에서 마실 다니시는 분들, 차가 먼저 갈게요. 네, 동네에서 마실 다니시는 이 분들을 위한 전동 킥보드 같아요. 그래서 아주 그냥 핸들을 꽉 잡고 다니면은 주행감은 나쁘지 않다. 약간 이렇게 가방에다가 저런 바나나 딱 넣어서 들고 다니면은 그냥 굉장히 기분이 좋다. 이런 전기 자전거 보다 매우 컴팩트하게 다닐 수 있다,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. 한번 공도로 한번 나가볼게요. 이런 요철도 그냥 딱딱 공도로 한번 가기 전에 자전거 도로를 해서 쭉 가보겠습니다. 예, 저희 도로에서도 오야 아주 재밌네요. 오랜만에 이런 킥보드 타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난 일입니다. 이 스로틀 감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딱 가서 한 바퀴 돌아오는 쪽으로 이렇게 가서 주행 능력 굉장히 좋네요. 이런 데서도 통타이어라고 많이 미끄러울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미끄럽진 않고 코너 능력도 네 그냥 일반적인 이 30만원짜리에서는 아주 준수하다. 가성비로는 뭐 굉장히 최고다. 최근에 여기 AU테크에서 뭐 제가 듣기로는 가격도 낮추고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너무 좋아졌다. 브레이크도 최고속도 가다가 브레이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은 네, 요 정도 느낌으로 브레이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서스펜션도 느낌이 요런 느낌. 국내에서
언덕 올라가는 느낌 봐볼게요. 30만원대 가성비 킥보드에 언덕 올라가는 느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저희 동네 언덕이죠. 60볼트 정도는 돼야지 아 조금 올라가는구나. 요런 언덕, 가벼운 언덕 정도는 올라간다. 근데 우리 집같이 심한 언덕은 못 올라간다. 네, 요런 언덕 쉽지 않다. 요런 언덕 정도는 딱 좀 힘을 내, 힘을 내라고 외치면은 발로 힘을 딱 살짝 내주면은 모터에 무리가 가지 않고 딱 갈 수 있습니다. 주행 리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대략 30km 정도 간다고 하니까 써봐서 느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좋은 또 정보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.